한 달에 비싸면 3만 원도 넘어가는 비용을 내면서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복용하시는데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유산균을 언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의사, 약사들 사이에서도 아침 공복이 좋다, 식사 도중이 좋다, 식후 2시간은 돼야 좋다 등 정말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 또한 유산균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 학회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헷갈렸는데요. 여러 의견들과 논문들을 살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첫 번째, 식전 섭취, 식후 섭취를 정하는 것보다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식사 전에 섭취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유산균을 섭취할 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조합까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가 바로 위산과 담즙산인데요. 위산은 위장에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각종 세균들을 살균시키기 위해서 분비되는데 유산균은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유산균들이 죽게 되고 설령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에 의해서 또 한 번 죽게 되죠. 따라서 위산과 담즙산으로부터 얼마나 잘 살아남느냐가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해서 잘 정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위산과 담즙산으로부터 강한 균주로 이루어진 유산균을 섭취한다면 유산균의 생존율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 군대를 생각해보세요. 목적지까지 두 번의 전투를 거쳐야 하는데 첫 번째가 위산과의 전투고 두 번째가 담즙산과의 전투죠. 물론 상대가 약한 타이밍에 전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일반 병사들이 아닌 특수부대원들을 뽑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특수부대 유산균들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유산균 고르는 법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세계 최고의 유산균 원료 회사에서 만든 원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료 회사가 듀폰 다니스코, 랄르망드, 크리스찬 한센, 프로비, UAS 랩이 있고요. 이 5대 원료 회사에서 생산하는 유산균 원료는 많은 임상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있고 내산성, 내담즙성 테스트도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산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생존율을 높이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유명 원료 회사의 균주로만 이루어진 유산균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을 만들 때 균주의 조합과 구성 비율을 정하는 것이 유산균 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에 따라서 유산균 효과가 좌지우지 되는데요. 좋은 회사의 균주와 값싼 균주가 섞여 있다면 위산과 담즙산에 의해서 값싼 균주들이 죽게 되고 그로 인해 의도했던 유산균 비율이 깨져버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은 유산균을 선택했는데 그래도 공복 섭취가 좋은지 식후 섭취가 좋은지 정해달라고 하신다면 저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유산균의 생존율이 더 높습니다. 유산균 섭취 시간에 대한 한 가지 논문을 살펴볼게요. 위와 십이지장을 실험실 모델로 만들어서 균주를 넣어보고 장에서의 생존율을 알아보았는데요. 결과는 식전에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고 지방이 함유된 우유를 같이 먹는 것이 생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유가 위산을 중화하고 우유 속 지방이 담즙산을 중화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좋은 균주로 만들어진 유산균을 골랐다면 사실 섭취 시간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저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담즙산의 영향을 줄이고 위산의 영향도 줄이는 효과적으로 유산균을 섭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유 알레르기나 혹은 유당 불내증이 없다면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섭취하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것을 습관화해서 까먹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유산균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제들을 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유산균과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영양제들이 있어요. 공복 섭취를 함으로써 다른 영양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산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영양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공복에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비타민C가 바로 산성을 띠기 때문이에요. 유산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에 약하기 때문에 비타민C와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프로폴리스예요. 프로폴리스는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산균과 동시에 섭취했을 때 프로폴리스가 유산균까지 죽일 수 있어서 동시 섭취하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간혹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 항생제가 유산균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유산균 섭취를 중단했다가 항생제 복용이 다 끝나고 나서야 유산균을 섭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항생제는 유해균과 유익균을 모두 사멸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유산균을 더 자주 섭취해 주셔야 좋습니다. 다만 항생제와 유산균의 동시 섭취는 피하시고 항생제 복용 후 2시간 정도 뒤에 유산균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유산균과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영양제는 바로 이담제인데요. 대표적인 이담제가 우루소데옥시콜산이라는 성분명을 가진 우루사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기능과 간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건데요. 담즙산의 약한 유산균이랑 같이 먹게 되면 유산균의 생존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좋은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산으로부터 생존율이 높습니다. 좋은 원료로 만들어진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유산균 섭취법이고요. 유산균은 식전에 먹었을 때 까먹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유산균을 비타민C, 프로폴리스, 이담제와 동시에 섭취하면 좋지 않은데 이러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다만 식전에 섭취했을 때 소화불량이 있거나 복통과 같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식사 도중 혹은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식전이 더 좋을지 식후가 더 좋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잊지 않고 드시도록 노력해보세요. 만약에 아침에 놓쳤다면 저녁이라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